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내비로는 토이스타를 찍고요. 그 골목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. 지금 네이버에 토지 매물은 없고요. 집만 몇 개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.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 평균 약 700만원,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약 580만원, 위로 백운산 끝머리가 놓여진 정남 또는 약간 남동향입니다. 최고고도 100m지만 실제로는 거의 경사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. 바로 왼쪽에 이목중, 동우여고, 동원고까지 총 3개 학교가 붙어 있고요. 위로 영동고속도로, 아래 수원 북부순환로가 감싸 안은 마치 섬 같은 지형이 특징입니다. 카카오맵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. 10년 전에 LH도 아닌 일반 사기업이 만들었음에도 단지 내부는 무척 깔끔하죠. 이거 봐요. 꼭 LH 아니어도 잘 찾아보면 비슷한 데가 있다니까요. 주택 46개, 근생 4개에 총 50개 필지, 크기도 큰 100에서 200평. 수도권 남부에서 깔끔 널찍한 동네 찾는 분들,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이 지역은 딱 봐도 주변에 개발할 게 없죠. 사방이 온통 학교, 도로, 도로뿐이니까요.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아래 종전부동산 이목지구, 여기서 불과 1km 떨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준공이 밀리고 밀려 아예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라니, 이 주변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편의성을 기대하는 건 당분간 어려워 보이네요. 대신 교통은 엄청 편리합니다. 마을 바로 옆이 북수원 IC라 좌우로 용인, 안산으로 빠지기 좋고요. 위아래 경수대로를 타면 수원 시내나 군포, 안양까지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. 이 주변으로 사업차 이동이 잦으신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하겠네요. 참 의외로 도로 소음이 괜찮았습니다. 입구 쪽, 그것도 방음벽 부근에서 이 정도였고요. 나머지는 뭐 거의 없다시피 고요했으니까요.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계속 걸리죠. 마을과 최소 도로 하나 간격도 없이 아주 딱 달라붙었습니다. 다행히 학교 뒤편 통학로는 피했다지만 그 시끄러운 중고교가 3개씩이나 연달아 다다다! 아이들 방학 다 끝나면 기본적인 소음 충분히 예상되네요. 그 외엔 너무나 훌륭합니다. 내부 도로나 시설물도 흠잡을 데가 없지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, 네, 맞습니다. 잘 보셨네요. 다른 동네와 달리 가로변에 차량이 거의 없죠. 대부분 다 본인 소유 필지 안에 이쁘게 차량을 집어넣었습니다. 물론 필지 크기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죠. 하지만 이게 바로 동네 분위기, 다시 말해 전반적인 매너. 제가 동네 한 바퀴 걷는 동안 그 흔한 개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건 또 말할 것도 없겠죠. 저도 이렇게 젠틀한 동네는 처음 보네요.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. 바로 외부와 연결되는 진입로, 학교 또는 장난감 매장 쪽에서 올라오면 입구가 좁아서요, 헷갈리기 일쑤네요. 저도 한번 지나쳤다가 크게 돌아서 들어왔으니까요. 또 안쪽으론 길도 좁고요, 주변이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모습이랄까요. 그나마 다행인 건 고속도로 쪽에도 길이 뚫려 있습니다. 거기서 막바로 진입도 가능하니까 조금 숨통은 트였네요. 현대 풍수에서 도로 이꼬르 물이죠.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큰 도로들이 마을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면 그야말로 육지에 떠있는 섬,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무척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 먼저 녹지부터 볼까요? 큰 길 안쪽엔 해우제라는 작은 공원이 하나 보이네요. 그 위로는 다 산이지만 별다른 등산로 시설은 없고요. 논밭과 공창이 섞여 있습니다. 여기까진 그런데요, 일단 맘 먹고 큰 도로만 건넜다 하면 공원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집니다. 요쪽에 동원, SK 같은 큰 회사하고 관공서들이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. 공원마저 볼까요? 다솔초와 붙은 정자문화공원, 도보 21분 1.3km. 또 대형마트, 굳이 찾아보면 아래 시내 쪽으로 10분 내려가야 있지만 여기도 상권은 엄청 잘 돼 있죠. 마을에서 차로 고작 4분 1.2km. 근데 편의점은 길 안쪽에 꼴랑 한 개뿐이네요. 다행히도 마을에서 반경 300m 안쪽입니다. 물론 배송도 100%. 초등학교는 아까 큰 길 건너 다솔초, 그리고 파장초, 차로 5분 2km. 다 엇비슷하네요. 그 외엔 전부 집 옆에 따다닥 붙었습니다. 모두 일반 중고에다 나름 전통 있는 학교들. 이렇게 학교가 걸어서 5분 컷이라는 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서로 굉장한 혜택이죠. 다만 살면서 애들 소음이 조금 괴로울 뿐. 어쨌거나 또 하나의 학군지 전원 마을로 체크.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.05%.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분 3.6km. 대기 질은 어떨까요? 여기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마을 한 달 평균은 보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천천동 기준이죠. 단독 전원주택을 볼 때 동네 분위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암만 가격 맞고 다 맞아도요, 딱 내려서 콧구멍으로 훅 들어오는 이 촉, 오감, 느낌,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. 경기 남부 쪽에서 큰 평 수원하시는 분, 여기는 무조건 한번 와보세요.
깔끔한 단지 내부와 교통 편의성에 홀딱 반하실지도 모릅니다. 아, 단점 당연히 있죠. 정리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. 아,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?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.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주거독립 만세!